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벌써 입춘이 지나가고 어제는 얼었던 물이 녹는다는 우수였습니다. 문득 하늘을 바라보면 기러기 떼가 더 추운 곳을 향해서 줄을 지어 가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이곳 H-Day 천원 단지는 여전히 겨울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음만은 벌써 봄 기운이 싹 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평화누리는 한반도 평화 스밋 이 행사에 대한 승리 보고 예배로 준비하였습니다. 방금 이 글로벌 특집 영상을 통해서 근본 한반도 평화 스밋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대승리적 행사였는지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보고를 드려야만이 더 큰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우선 제 나름대로 근본 한반도 평화 스밋의 승리 비결을 한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천주평화연합의 위상을 확실하게 세운 승리적 대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곳이 어느 힘 있는 강대 국가가 아닌 천주평화연합이라는 NGO 단체입니다. 한 민간단체가 어떻게 이처럼 세계 정상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요? UPF, 즉 천주평화연합은 참부모님께서 지난 2005년 9월 12일 미국 뉴욕에서 창설한 단체입니다. 먼저 그 창설 메시지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국의 근익만을 대변하고 주창하는 유엔 대표부들의 역할은 이제 세계 분쟁의 해결과 세계 평화 구현의 그 태생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이상인 평화 세계의 실현을 위해 기존의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적 아벨 유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전 인류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바로 천주평화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뒤에 전 세계적으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평화대사로 임명하면서 천주평화연합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오긴 했지만 실질적인 아벨 유엔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2019년 참 어머님의 천일국 안착을 위한 천주적 가난 40일 세계순회 노정을 통해서 비로소 천주평화연합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격상시켜 놓으셨고 월드스밋 2020과 근본 한반도 평화스밋을 통해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 유엔으로서 그 위상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승리한 대회였습니다. 2년 전에 개최된 월드스밋 2020 때에는 코로나가 막 확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하늘을 믿고 밀어붙여서 결국 한 명의 확진자 없이 기적 같은 완벽한 행사를 치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본 이 한반도 평화 스밋은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행사 자체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서 치러내야 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난감한 것은 바로 각국 정상들과 VVIP에 대한 입국 절차와 격리 문제였다고 합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예정된 현직 정상이 아니면 격리 면제가 안 되는 상황을 풀어내지 못하는 한 행사 개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입국 절차와 격리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복잡한 의전 문제 때문에 이번 행사에 참석하기로 약속했던 각국 정상들마저 대거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속속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이라면 아마 국가에서 주최한 행사라 할지라도 일찌감치 행사를 연기하거나 접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한순간도 섭리를 멈추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루어 나오신 모든 섭리가 어디 하나 쉬운 게 있었습니까? 그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섭리의 길이었기에 참 부모님을 따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신앙길을 달려오면서 정부의 비협조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성교단의 온갖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공산 세력의 위협과 악랄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절대 믿음으로 이뤄낸 섭리의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영계가 동원되어 협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참 부모님의 피땀 눈물의 지극정성이 있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행사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실안이 되었고 이래도 포기하지 않겠느냐며 우리를 최악의 궁지로 몰아넣었지만 윤영호 본부장님을 위시한 세계본부와 전 세계 대륙 국가별 책임자들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신념으로 이끌어 나오신 우리 참 어머님을 절대 믿고 하나가 되어 나가다 보니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힘을 못 쓰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꽉 막혀서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각국 정상 및 VVIP들의 격리 해제를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축생회 때 윤영호 본부장님의 특별 보고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전율을 느꼈을 정도로 기적 같은 대반전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하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정성으로 또 기도로 이루어낸 승리요 지상 승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독생녀 참어머님의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 특별히 평화의 어머니이신 우리 참어머님을 위해서 큰 감사와 승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행사의 성공이 있기까지 직접 총대를 메시고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시오며 수고하신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세계본부 공직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식구들을 위해서도 큰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세계 최대 규모의 매스컴과 언론 매체를 동원한 승리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나온 길지 않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국제적인 규모의 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지만
제대로 언론과 방송의 조명을 받지 못해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행사 때마다 매스컴의 섭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나왔지만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바라보는 언론들이다 보니 늘 언론 보도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종교가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세계본부에서는 발빠르게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2년 가까이 온라인 희망전진대회와 싱크탱크 2022 포럼 등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공적인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2년 동안 착착 준비해온 기반 위에 그 모든 노하우와 역량들을 총 결집해서 근본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쌓아올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희망전진 대회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론과 국영, 민영, 방송사들의 협조와 좋은 반응들이 이어지더니 드디어 근본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는 한국의 MBC 넷과 피스링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3,517개의 방송사에서 근본 행사를 생중계 또는 온라인 방송으로 내보냈다는 사실은 그저 꿈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의 각 언론과 방송사에서도 취재에 열을 올렸고 행사 후 전 세계 매소컴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해 주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근본 이 4일간에 걸쳐 개최되었던 행사를 인터넷 생중계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시청한 누적 인원수가 자그마치 30억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은 언론과 방송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우리 교회 행사는 잘 취재하지도 않고 어지간해서는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MBC 넷에서는 이미 편성되어 있는 고정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연기시키고 이 3일간의 우리 행사 전체를 생방송으로 편성해 주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최한 행사가 단지 우리들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생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 누구나 채널만 맞추면 안방에서도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행사 첫날 개회식을 TV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를 보면서 한마디로 우리 교회에 전용 방송국이 생긴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도 신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일간의 모든 행사가 시작되는 딱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MBC 넷과 피서링크 주소를 제가 알고 있는 한 80여 명의 친척과 동창, 믿음의 자녀, 전도 대상자들에게 신나게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더욱 감격스러운 일은 바로 2월 13일 한반도 평화 서밋 본 행사에서 행사 시간이 예정보다 1시간이나 길어져서 12시가 되면 생방송을 중단시키고 자체 방송으로 돌릴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등단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계속 생방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MBC 넷 방송사 관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이번 행사의 대성공의 비결은 바로 다름 아닌 세계 각국 정상들의 동참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 한반도 평화심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공동명의로 남북한 공동수교 157개 국가에 정식으로 초청장이 발송되었기 때문에 행사의 위상 자체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월드 서밋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근본 행사에 동참한 현직 국가 정상들만 하더라도 25명이 되었고 전 현직 정상을 포함하면 85명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는 이 참부모님의 워낙 참부모님께서 세계적인 대회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한 격리 문제 등 외교적인 어려움이 없었다면 30여 명에 가까운 현직 정상들이 직접 이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었다는 말을 듣고 아 정말 하늘은 이토록 세계가 깜짝 놀랄 큰 일을 세상 앞에 보여주려고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세계 최고 정상들이 한결같이 우리 참어머님의 평화와 통일운동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표명하는 모습이야말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더욱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한쪽 다리에 기부서를 하고 보행 의료기에 의지한 채 직접 한국까지 찾아와서 연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식구여서도 쉽지 않았을 대단한 결단이요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였을까요? 이런 최고 정상급 기도자 한 분 한 분이 그저 손쉽게 섭외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았듯이 과거 우리 행사에 교우 시장이나 군수, 군의원, 도의원조차도 직접 참석해서 축사해 주기를 꺼려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2022년 이민년에는 하늘의 근세, 참 어머님의 근세가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나야 하는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행사 성공의 비결 가운데 하나로 그 뒤에서도 구경하기 어려운 메모드급 행사장과 무대 세팅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행사장에 들어서는 순간 탄성이 나올 정도로 장엄한 무대와 화려한 행사장에 그저 감탄을 연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360도 전체를 대형 LED 화면으로 설치해 놓았고 최고의 영상, 최고의 음향, 최고의 문화 공연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전국의 대부분의 광역시도와 시군구는 물론 우리 통일가의 모든 기관, 기업체와 섭리단체 한 군도 빠짐없이 자체적으로 100만 구곳곳의 희망전진 대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아주 성대하게 개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참어머님과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 섰다는 사실이 근본 대회의 소중한 승리의 원천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행사 성공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바로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개 준 YSP 청년 대학생 봉사단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실 롯데호텔 숙소를 비롯해서 모든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방역, 어전, 수송, 통역, 동선 파악 및 인솔, 안내 등을 맡았고 특히 VIP 한 분 한 분마다 다 스태프들이 따라 붙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 아들도 롯데호텔에 투숙하신 VIP를 위한 스태프 요원으로 8일간 일을 했습니다만은 새벽 2시, 3시까지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다음 날 동선과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차량 섭외와 예약을 하는 등 차질 없이 행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매일 긴장된 가운데 일해야 하다 보니 거의 매일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만 보더라도 그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 검사를 맡아 수고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헌신자와 봉사자들이 있었기에 모든 행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가 있었고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수관 모든 YSP 청년 대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금번 행사에 대해서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서밋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월 15일에는 이곳 천원교회 대성전에서 섭리기관 단체장과 월도종친 그리고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어머님을 직접 모시고 한반도 평화 서밋의 기적같은 대승리를 경하드리는 축성회가 큰 감동과 은혜 속에 개최되었습니다. 근본 축성회는 그동안 수없이 개최되었던 그런 축성회와는 달리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뤄낸 놀라운 쾌거를 축하하는 자리였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던 기적같은 대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눈물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윤영호 본부장님은 특별 보고를 통해 그동안 모든 난관을 뚫고 이 행사를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한순간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일생을 투입해 나오신 참 어머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이 모든 승리는 바로 참 어머님의 눈물이고 정성이고 사랑 때문이었다라면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고 그 보고를 들으시는 참 어머님 역시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장엄하고도 화려한 결과만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지만 이런 놀라운 결실을 이뤄내기까지에는 참 어머님의 남모르는 정성과 천정군과 세계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수많은 통일가의 지도자들과 식구님들의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한 희생의 터전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수고하신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큰 박수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또 행사에 우리 천흥교회와 또 청평교회, 이 가평교회 식구님들도 열심히 마을 마을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있는 맺어 나왔던 많은 분들을 참석시켜 주셨고 또한 여성연합과 UPF에서도 차기 군수 출마자들을 비롯해서 가평군 내 떠리는 지도자들과 평화대사들을 대거 참석시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저 개인적인 활동 보고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지난 2020년 첨보 가정으로 등재되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 한이 없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40세 가정 실시화를 승리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늘 하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참어머니께서 목회자 가정부터 먼저 식구 앞에 40세 가정 실시화의 본을 보여야 된다고 그토록 강조하시며 당부하신 말씀을 듣고서 그 당시 곧바로 3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다니며 모처럼 오붓한 그런 만남을 가졌고 신앙도 격려하고 또 휴먼 가정도 찾는 등 노력도 하였지만 그동안 꾸준히 관리해온 이 믿음의 자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떻게 40세 가정 실시화를 승리할 수 있을지 늘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짐하기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의 자녀를 전도해 보자고 또 결심을 하면서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마음뿐이었지 시설하게 온 지 몇 년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실제로 전도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런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인가 저희 부부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소개해 주는 의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소개받은 한 분 한 분을 또 직접 만나서 좋은 관계도 맺고 또 교회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지난 짧은 2개월 동안 모두 10명의 입회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회원서를 작성한 믿음의 자녀들을 곧바로 우리는 이 참사랑방, 참사랑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한 가족처럼 인사를 현재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또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된 분들이 들어올 때마다 모두가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대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인연을 맺은 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또 번개 미팅 등을 하면서 효정 앞에 하는 집 효정연 등으로 초대해서 천원 단지를 소개하고 효정 앞에 킨저룸에서 아직은 총설은 한 번밖에 강의하지 못했지만 틈틈이 원리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참어머니께서 이토록 놀라운 행사를 준비하셨는데 40세 가정 실시화를 위한 제로의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3일간의 행사에 각각 3명, 2명, 1명씩을 최대한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믿음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하는 날이니까 모두가 예배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이랑 또 식당도 경영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우리 몇 명 참석했나요? 우리 믿음의 자녀 한번 자리에 좀 일어서 보시죠. 예, 4명 이렇게 참석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금번 이 한반도 평화 스밋에서 주신 참 어머님의 말씀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리에서만이 진정한 세계 평화, 자유, 평등, 통일의 행복한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참 부모로서 남과 북의 백성들에게 원합니다. 나와 하나 되어 남과 북이 서로 형제가 되는 자리에서 진정한 한반도 통일이 우리 시대에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이곳에 오시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로 하늘을 부모로 모시는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아주 참 어머님께서는 오로지 앉아 나서나 어디에서나 온 인류가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남북한의 통일은 물론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만일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국민들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이 된다면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는 그야말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인류 대가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더 이상 형제 간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세계 정상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분들의 한결같은 소망도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임을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심히 그분들의 이 연설문을 들어보니까 이 정상들의 스피치 속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평화와 번영, 대화와 협력, 상호신뢰, 공동번영, 동반성장, 상호존중, 공동노력, 이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는 세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그 공생, 공영,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천성경에 나와 있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영계가 어떤 곳인지를 확실히 알고 틀림없이 영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라고 해도 안 짓고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해도 안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심을 확실하게 알리는 길이요 영계가 있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참 어머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행복한 우리들임을 감사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 신통일 한국 안착, 신통일 세계 안착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 아니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으며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